중학생들이 한 식당에 몰려가서 기물을 부수고 욕설을 하며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한동안 난동이 이어졌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대구 시내 한 식당 앞에서 중학생 10여 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식당 한 곳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엎으며 손님을 내쫓고 심지어 식당 여주인을 밀치기도 합니다.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나무랐던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피해 식당 주인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며 아내는 정신과에 다닐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평소 이 건물 화장실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던 이들은 건물 CCTV를 주먹으로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중학생들의 난동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도 30여 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